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정화, 김병철과 이혼 후 개인병원 차렸다 행복한 싱글랜딩 자영석, 오서인 종합, 닥터 차정숙. 엄정화가 김병철에 관 이식을 받고 이혼한 가운데 민우혁의 고백도 거절했다. 4일 방송된 JTBC 토일 드라마 닥터 차정숙, 연출 김대진 김정우, 극본 정여랑, 제작 주, 스튜디오 NUSLL JCN, 최종회에서는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차정숙, 엄정화 분, 갓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차정숙은 급성간 부전이 진행되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재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정숙은 서인호, 김병철 분, 과로이 김, 민우혁 분, 애간 이식 제 안에 두 사람 간 안 받을 거야. 누구의 간도 받지 않을 거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두 사람도 그만해라, 라고 거절했다. 또 로이킴이 마음 바꾸세요. 저한테 선생님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설득했지만 차정숙은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외출을 허락을 받았다. 병원에서 외출하게 된 차정숙은 친구 백미희, 백주희 분을 만나 간 이식을 한다 한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냐, 라며 나 때문에 괜한 사람 잡는 건 아닌지 겁이 난다, 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 가운데 차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 딸에게 이별을 준비하는 듯 편지를 쓰거나 부엌 서랍을 고쳤고 김치와 반찬, 청소 등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시모과 계심, 박준금 분은 집을 나서는 차정숙의 난 정말 널 이해할 수가 없다. 간이식 잘 받았으면 취미생활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지. 뭐하러 내 팔자 들복 가서 또 건강을 잃냐.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달라, 라고 나무랐다. 이에 차정숙은 죄송하다. 끝까지 좋은 며느리가 못 됐다, 라며 집을 나섰다. 서인호는 차정숙을 위해 이혼 도장을 찍은 뒤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는 당신 내 간 안 받겠다는 거 나한테 약점 잡히기 싫어 거 그런 거잖아. 내가 수술해주고 구질구질하게 용서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한 당신 참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해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않을 테니까 수술받아. 그래야 살아. 내가 한 잘못을 이렇게라도 참회할 수 있게 해줘. 당신을 아주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워. 나하고는 헤어지더라도 가끔은 아이들 엄마로 보고 싶어, 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서인호는 최승희, 명세빈 분와 깔끔하게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최승희는 서인호에게 수술 잘 받아라, 라며 가끔 만나자. 은서가 있지 않나, 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결국 차정숙은 서인호의 간을 이식받기로 결정했고, 로이킴은 그런 두 사람을 위한 집도이로 나섰다. 간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친 서인호와 차정숙은 이혼 절차를 밟았다. 합의 이혼이 성사되자 차정숙은 병원 복직 소식을 알리며 충분히 쉰 다음 시작하려고,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서인호는 나 만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그동안 고마웠어. 내 아내로 아이들 엄마로 당신 부족한 사람 아니었다, 라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차정숙은 나도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다. 좋은 기억도 많았다, 잘 지내, 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악수와 함께 진짜 이별을 하게 됐다. 병원장이 된 서인호는 홀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차정숙을 비롯해 가족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차정숙은 로이킴을 만나 자신의 수술집도와 간이식을 해주기로 했던 마음에 평생 잊지 않겠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로이킴은 진짜 평생 잊지 않을 거냐. 평생 잊지 않을 방법이 하나 있다. 평생 저를 옆에 두는 거죠, 라며 사실 제가 차 선생님 좋아한다. 꽤 오랫동안 담아왔던 말인데 이제서야 꺼내본다, 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차정숙은 고마워요. 저를 위해 내어준 그 마음이 봄날의 햇살처럼 눈이 부시네요. 그런데요, 저는 그 봄날의 햇살만 바라보고 살기엔 조금 지친 것 같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이 저한테는 소중해요. 라며 거절했다. 이어 저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를 촌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저의 진심이다. 라고 덧붙였다. 3년 후 차정숙은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 개인 병원을 차렸다. 로이킴은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백미희가 아쉽지 않냐는 물음에 차정숙은 아쉽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과 나랑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라고 털어놨다. 또 차정숙은 강원도 의료봉사에서 만난 할아버지와의 약속도 꾸준히 지켰다. 이어 일손이 부족하다며 전남편이 된 서인호를 부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서인호와 서정민, 송지호분, 전소라, 조아람분을 먼저 보내며 섬으로 봉사를 떠났다. 차정숙은 바닷바람을 느끼며 살아있어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대로 행복하다고 믿는다. 라고 전했다. 악랄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핸섬한 악당. 이준혁 영화 범죄도시 3 초반부. 경찰을 때려 죽인 뒤 주성철, 이준혁의 대사다. 캐릭터의 무자비한 행동이나 문장의 함의보다 귀에 꽂히는 이준혁의 목소리가 낯설어 놀랐다. 그간 이준혁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다. 캐릭터에 따라 목소리도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톤을 켜켜이 쌓아 올린 듯한 단단한 그 목소리는 급조하여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형 슈퍼히어로라 불리는 마석도, 마동석 형사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다. 마석도의 강력한 주먹 한 방으로 악인들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유쾌, 상쾌, 통쾌함을 일으키는데 그렇기에 마석도에 맞서는 빌런의 존재는 마석도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석도가 때려잡아야 할 빌런이 극악무도할수록 강력할수록 관객들의 카타르시스가 커지기 때문이다. 범죄도시 3의 3대 빌런 주성철을 맡은 이준혁의 고민 또한 컸을 수밖에 없다. 이준혁은 주성철을 맡아 외형적 변화부터 꾀했다. 거구의 마석도와 위화감 없이 맞붙으려면 증량은 필수. 이준혁은 무려 20kg을 증량해 몸집을 키우고 여러 차례 태닝을 감행하며 하얗던 피부를 검게 태웠다. 언론 시상회 때 기자회견장에 놓고 재질 애 얼굴로 들어서는 이준혁을 보고 어마어마한 괴리감을 느꼈을 정도로 주성철은 이준혁의 연기 커리어 중 외모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역할이다. 단순히 목소리 톤을 굵게 하고 낮추는 정도가 아닌 정장을 입고 본업과 마약 사건의 배후를 오가는 주성철의 인생이 집약된 목소리를 위해 보이스 트레이닝도 받았다. 처음에는 벌크업 된 몸에 놀라겠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매료되는 건 목소리가 아닐까 싶다. 생각해보면 이준혁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어도 항상 다면적인 캐릭터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확신의 미모를 지녔지만 그래서 캐릭터를 설명할 때 언제나 잘생긴 이라는 수식어는 들어가지만 미모를 활용하는 작품은 드물었다. 선역도 많았지만 대중의 찬사를 받았던 역할이 대부분 악역에 속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꽃게, 꽃같은 게 XX라는 별명이 붙었던 적도의 남자 A장 1은 그 날카로운 미모가 도리어 캐릭터의 비열함을 돋보이게 만들었고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박무신 중위도 변명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악인이었다. 새하얀 해군 제복을 입고 눈부신 외모를 과시했던 마이너스 61 지정생존자 에 오영석도 비뚤어진 신념에 찬 악인 계열 시즌 1에선 미그동재로 불리다 시즌 2에서 우리동재로 변화하는 비밀의 숲 시리즈의 서동재 역은 이준혁이 그간 쌓아온 다면적 캐릭터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 뺨치는 미남이지만 가진 것 없는 배경과 지방대 출신이라는 핸디캡으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비리검사 서동재를 이준혁은 얄미울 만큼 능글능글하게 소화해냈다. 어떻게든 윗선에 비벼보려 애쓰며 짠해를 유발하면서도 약자에게는 과감하게 야비하게 굴며 욕을 유발하는 서동재가 어찌나 매력적이었던지. 시즌 2에서 납치되며 사라졌을 때 그의 생존을 간절히 바라고 그의 귀환에 환호한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서동재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피노프 조커나 나쁜 동재가 제작된다는 소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동재뿐 아니라 박무신이나 오영석 등이 준혁이 연기했던 캐릭터들도 모두 그 내밀한 심리와 전사가 궁금해지는 스피노프의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다. 범죄도시 3의 주성철도 그렇다. 다소 거친 피부와 정돈되지 않은 헤어스타일이긴 하지만 주성철은 1편의 장첸이나 2편의 강회상과 달리 단정히 슈트와 구두를 갖춰 입은 인물이다. 사람을 내리치며 하얀 슈트에 피가 튀고 구둣발로 사람의 얼굴을 지려밟는 모습을 보면 이 인물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건가 궁금해진다. 이미 대본에 쓰인 인물 자체가 다면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궁금증을 보는 이에게 강렬하게 투입시키는 건 온전히 배우의 몫이다. 이준혁은 전작들에서도 범죄도시 3에서도 그 몫을 충실히 감당해낸다. 이준혁은 올해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 예정인 웹툰 원작 드라마 비질란테의 조강옥 역할로 대중에게 찾아올 예정이다. 김규삼 작가의 원작이 많은 사랑을 받은 데다 조강옥은 전투력과 통찰력의 광기까지 갖춘 압도적 존재감의 인물인 만큼 서동재, 오영석, 주성철을 넘어서는 또 다른 놀라움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좋거나 나쁜 동재에 대한 기대감이야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그 미모를 책임지고 알뜰하게 써먹어줄 작품에서 그를 만나고 싶은 바람이 있다. 특별 출연한 어사와 조이, 에스에자로 등장한 모습에 심장 폭행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